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NX 200, 20이 아니고 200입니다. NX 200 바디에 삼성 AF18 55mm F3.5.6 OIS 렌즈를 물리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동영상 화질을 보여드리려고 저는 이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인데요. 오늘 꺼냈습니다. 지금 NX 200이고요. 이게 이래봐도 2030만 화소 NX 20하고 이 동일한 카메라의 아니야 화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의 카메라 라인에서 NX 10, 20, 1 이거는 최고급 위에 있는 상위 기종이고요. 고급 모델이고요. 이거 NX 100, 200은 이게 중급기입니다. 요 아래급으로 이제 NX 1000, 2000, 3000이 있고요. 이건 NX 100, 200, 300, 500 이렇게 나가는 중에서 200 모델이고요. 삼성 카메라는 여기 펑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의 설정을 다할 수가 있어요. 메뉴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 펑션은. 이 펑션을 눌러가지고 이런 설정을 모두 할수 있고요. 자, 요거는 저 렌즈에 있는 펑션 버튼을 FN 버튼 눌러가지고, 셔터 속도, 조리개, 이런 걸 아주 그냥 이렇게 촬영하면서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이 삼성 NX 10, 20와는 뷰파인더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NX 200이나 이 밑에 2000, 3000 이런 모델은 뷰파인더가 없는 오리지널 미러리 있습니다. 모드 여기 지금 동영상은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촬영하는 거고요. 지금 동영상 촬영 모드는 삼성은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가 싱글 AF라고 그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모드, 동체 추적 모드는 연속 AF라고 그러고요. 그래, 지금은 요 바디를 이렇게 하는 모습만 내 보여드리는 거고요.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삼성의 중급기니까 고급기인 삼성 NX 200, 20보다는 화질이 떨어지지만, 글쎄, 제가 볼때 동영상은 뭐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동영상 화질이 현재 지금 여기 뒤에 조금 있다가 보시는 화질이 1920x1080 30프레임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자, 방금 소개한 삼성 NX 200. 20이 아니고 200입니다. 저는 NX 10, 20도 가지고 있는데요. NX 10하고 20은 삼성의 카메라 라인에서 맨 위에 있는 고급 기종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것은 2030만 화소 NX 200입니다. 화소는 NX 20하고 똑같아요. NX 20도 2030만 화소, 지금 촬영하는 NX 200도 2030만 화소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급형이다 보니까 NX 20보다 화질은 떨어져요. 정지 화상의 화질은 떨어지지만 동영상은 제가 볼때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1920x1080 3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그 동영상이고요. 삼성 카메라는 AF 모드가 정지된 피사체 촬영 모드는 싱글 AF, 지금은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모드에서 연속 AF라고 부릅니다. Continuous AF죠. 피사체 추적 모드, 동체 추적 모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초점을 잡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 NX 200은 사실 삼성은 카메라 자체가 니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삼성이 이제 카메라 사업을 접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모델은 나오지 않고요. NX, 제가 이제 NX 10, NX 20, NX 100, NX 200다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한번 사면은 웬만하면 팔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카메라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 NX 200도 평소에는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을 하지 않냐? 다른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또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인쇄해서 판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가 상업적으로 촬영하는 그 상업용 사진은 풀프레임 바디로 촬영을 한다고요. 그래, 지금 오늘 동영상, 지금 촬영하는 건 동영상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거고요. 2030만 화소 1:1.5 크롭 바디입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비해서는, 풀프레임 바디하고 크롭 바디하고 화질 차이는 없어요. 다만 화각의 차이가 난다는 것뿐이지. 저는 주로 이제 풍경사진, 광각을 많이 찍는데요. 사진을 인쇄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 이제 광각으로 풀프레임 바디래야 넓게 찍히죠. 크롭 바디는 약간 더 좁게 찍힌다는 것뿐이지. 화질 자체는 뭐 똑같다고 봐도 돼요. 물론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풀프레임 바디는 센서가 크고 크롭 바디는 조그만하니까 화질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저같이 전문적으로 사진을 뭐 촬영해가지고 인쇄해서 판매를 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뭐 이 정도만 가져도 충분하고요. 일반 스냅 사진이야 뭐 웬만하면 잘 나오니까. 오늘은 지금 삼성 NX 200 바디에 삼성 F18 55mm F3.5 5.6 OIS 렌즈를 물리고 동영상 화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삼성 NX200의 동영상 화질이 이 정도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